안녕하세요. 오늘 만들 요리는 얼큰한 차돌 비빔국수처럼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파스타예요. 팬 하나로 만드는 아주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예요. 들어가는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대파하고 마늘만 있으면 돼요. 저 뒤에 보이는 거는 팽이버섯인데요. 집에 있길래 그냥 넣었는데 꼭 필요한 재료는 아니에요. 마늘은 테이블스푼 하나 정도, 마늘 3개에서 4개 정도 다지시면 되고요. 대파는 한 대, 비스듬하게 썰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차돌을 구울 건데요. 팬은 약한 불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예열을 하시고 고기를 올려주세요. 기름은 두르실 필요가 없어요. 소고기는 다른 부위를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차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차돌은 고기도 맛있고 양지 부위이기 때문에 국물도 맛있게 해줘요. 여기에다가 소금이랑 후추 간을 하시고 구워주세요. 고기가 빨간색일 때 소금 후추 간을 하세요. 그리고 잘 뒤집어서 겉면이 브라우닝이 될수 있도록 구워주세요. 지금 차돌에서 기름이 많이 나왔어요. 엄청 고소하고 맛있는 기름인데요.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은 기름이 물에 동동 떠요. 기름이랑 물을 섞어주기 위해서는 유화제가 필요한데요. 된장을 테이블스푼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볶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얼큰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테이블스푼 2개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시고 잠깐 같이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으실 때는 반드시 물을 옆에 대기시키고 볶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2컵을 먼저 넣어줬어요. 한 컵은 240ml인데요. 계량하지 않으시고 저런 머그컵에 80% 정도만 담아서 부으시면 돼요. 지금 기름이 물에 녹았어요. 그래서 국물색이 빨갛게 자르르르 윤기가 돌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스타면을 넣어줄 거예요. 저는 스파게티 면인데요. 2인분인데, 한 160g 정도 돼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10분 정도를 익혀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다가 쫄깃한 수제비나 칼국수면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걔네들은 삶으면서 전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요리를 다 하고 나면은 전분 맛밖에 안 나거든요. 팬 하나로 요리하실 때는 파스타면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을 한 컵을 더 추가했어요. 지금은 5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지금 여기에다가 파하고 마늘하고 팽이버섯하고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전골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야채들을 저 위에다가 올려놔 봤어요. 그리고 모양을 좀 내기 위해서 빨간 고추도 썰어서 올려놔 봤어요. 원하시면은 여기에다가 두부를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파스타 면이 바닥에 들러붙지 않도록 바닥도 잘 긁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늘도 넣고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고 지금부터 3분에서 4분 정도 더 끓이시면 돼요. 면 끓이기가 귀찮으신 분은 퀵 파스타라고 있어요. 이탈리아 말로는 카펠린인데요. 그거는 3분에서 4분이면 끓거든요. 카펠린이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쇼 파스타를 사용하시면 정말 수제비 분위기로 드실 수 있으세요. 파스타 면은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잘 섞으신 다음에 드시면 돼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면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맛있고 고소한 맛? 그리고 아주 얼큰하니 좋더라고요. 제가 된장을 넣었는데요. 이거 드시면서 된장만 느끼시는 분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된장 맛은 하나도 안 나고 된장이 하는 일은 맛있는 차돌 기름이 물에 녹아서 면에 흡수가 되게 해요. 그래서 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카펠리니 면을 쓰면은 정말 라면 끓이는 시간에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예요. 제가 면 160g에 물을 3컵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저런 소스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물을 조금 더 넣으시면 자작자작하게도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